한 20여일 동안 끊임없이 이런 항쟁이 계속되다가 1987년 6월 29일 집권당 총재 이 노태우 총재가 선언을 합니다. 제가 볼 때 이 선언은 항복 선언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. 그게 그 유명한 바로 6.29 선언이라는 건데요. 예. 바로 그 민주화 운동의 꿈, 바로 대통령 직선제를 받겠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.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 감동이다. 정말 6.29 선언이 나왔을 땐 축제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. 네. 어느 그 카페에서는 오늘만큼은 커피 무료 막 이런 거 붙여놓고 어떤 음식점에서는 오늘 내가 다 쏜다 막 이런 게 나오면서 정말 그 뜨거웠던 그 여름을 정말 이 시민들의 어떤 축제로 불태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 6.29 선언을 계기로 해서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헌법을 드디어 바꿉니다. 87년에? 그렇죠. 1987년. 이게 진짜 특별한 일이죠. 그러니까 진짜 얼마 안 돼요. 그러니까 87년생들은 진짜 자부심 있어도 될 것 같아요. 와, 민주주의 세대야. 민주주의 세대네. 아니, 우리가 자부심 하면 우리 부모님이랑. 아, 그렇죠.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. 그 87년도 그 여야 최초에 합의해 본 그 개헌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5년 단임 직선제예요. 지금의 형태. 정답. 와. 맞습니다. 만들어준 거구나. 네.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 대통령 선거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. 아, 예.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니에요, 진짜. 그러게요. 그러네요. 네, 최근이에요. 보니까. 아니, 어찌 정말... 본다면 우리 현대사를 두 시기로 나눈다면 그 이전, 87년 이전과 이후로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와. 우리는 여전히 87년 체제에 살고 있다.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뽑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네.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지금 우리가 아침에 눈 떠가지고 그래 나 대통령 몇 번 찍으러 갈 거야 그러게. 라고 하는 이 일상의 삶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그 뜨거운 6월 그 민주주의 함성 속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걸 우리가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. 라는 내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. 투표할 수 있다는 거에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. 맞습니다. 가슴이 네. 막 뜨거워지네요.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 6월 항쟁은 유례가 없는 그런 의미 있는 항쟁 아니겠습니까? 그럼요. 그들의 꿈은 딱 하나였던 거예요. 그 최루탄으로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그 광장에 나섰던 이유는 딱 하나. 우리 뒤에 오는 아이들한테만큼은 대통령을 자신의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세상을 꼭 물려주겠다라는 꿈. 그 꿈으로 그 뜨거운 여름을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